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딱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뭐 전기차 중에서 뭐 대장이라고 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역시도 그냥 0.1, 0.4뭐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액션은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뭔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어요. 이제 21선과 이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하나만 딱 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추세에서 이 21선 라인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액션들이 나와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엘젠소울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이제 엘젠소울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 코스닥에서 아, 얘네들도 조금 더 살아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 애들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코스모 화학 역시도 그 흐름에 따라 움직여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은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를 뭐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화재를 조금 더 억누른다든지 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 움직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 해갖고 코스모 화학과는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죠.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애들 뭐 흐름이 지금 당장 막 죽어버릴 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뭐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 여전히 암흑기아라고 하는데, 그 암흑기가 조금씩 거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 있는 종목들 더 어디까지 밀겠습니까? 여기 라인에서 이제부터는 뭐 한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 라인에서 여러분 변곡점에서 내가 이렇게 갈 거라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이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텨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가는 이런 낙폭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것들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박스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서 접근하셨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난 비중이 적어, 여유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뭐 한다? 추감해서 한번 고려해봐라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반등 나올 때요 구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 요 61선과 121선이 거의 맞닿는 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 안이 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와중에도 여기 라인은 저항을 받을 겁니다. 61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얘가 뭐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는 올라간다고 해서 저항받고 눌릴 때 21선 이렇게 턴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받고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 라인 정도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해 놓고, 저항받고 밀리면은, 돌파하고 눌리면은,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뭐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해도 뭐이 꼭대기까지 갈 거야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항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탈이 돼서 올라왔을 때 여기는 누구나가 다알수 있는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털고 보는 거죠. 얘가 돌파라면 눌림으로, 여기에서 저항받고 밀리면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의 눌림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무조건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뭐 1년 있다 갈지 2년 있다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도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나중에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진출하고 자리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한요 정도 라인까지입니다. 5만원, 6만원 정도까지. 막 10만원까지, 9만원까지 갈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요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묻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예. 그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저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은요, 다른 데들처럼 하루에 막 100건이든 200건이든 뉴스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 주도하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내가 뉴스를 잠깐 보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막 수십 개가 와 있어. 이거 뭐 보고 싶겠습니까?
보기도 전에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저 허브경제 TV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은 절대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아직까지 공식 채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해 놓으세요. 요거랑 요거 딱 두 번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입장이 가능한 거고 한번 입장해 놓으면 시간 내서 한번 입장해 놓으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종목들도 받아가고 싶잖아요. 저희 시장의 주도주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거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요청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종목도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 체험도 신청을 해놓고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